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뭔일 이슈 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힘차게 한번 달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특집 토론 때문에 네, 한 주 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아쉬우셨나요? 어떠셨나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오늘 오는데 이게 다시 시작인데 이런 기분? 방송국 들어오는 길이 낯설어요. 아, 한 주만에. 한 주만에. 네. 아, 이게 우리가 달려가다가 잠깐 멈추니까 야, 이게 뭔가 낯설고 그래서 더 세차게 달려가야 되겠다 싶은데. 좀 반성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주 쉬면서 좀 생각도 좀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아, 이게 조금 이제 더 어떤 걸 더 얘기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좀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저희가 또 다시 재충전하고 또 힘차게 달리려면 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칼을 갈고 왔죠. 오늘은 조금 또 오늘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충북 도교육청과 충북 기자협회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언론 제보자 색출과 고발 사건입니다. 최근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좀 궁금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때 설명을 좀 잘해주신 우리 처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이제 그 한 지역의 일간지에서 충북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그 공문을 보냈는데 본청 시설 방호 기본계획 변경 알림이라는 공문에 오탈자와 표기의 오류 등이 많다라고 엉터리 공문을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게 시발점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누가 공문을 외부에 알렸냐. 그래서 내부자 색초를 했는데 내부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서가 대외비니 경찰에 고소해서 내부자를 찾겠다. 라고 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급기야는 교육청과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다가 비춰지게 이제 서로다 싸움이 시작된 거죠. 충북 기자협회가 그냥 협회가 나섰어요. 네. 뭐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맞기는 맞죠. 이거를 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걸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대외비를 내보냈다라는 걸로 이거를 하시려면 그 안에 기사의 내용에 이 공문의 내용이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비밀스러운 것이냐? 근데 사실 문제는 그 안에 글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것 같은 진짜 공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 자체에 뭐 오탈자도 있고 맞춤법도 안 맞는 그런 문서가 그러니까 아예 문맥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그 아마 이거 듣고 이 도대체 뭔데 이래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도 이게 이런 그럴 정도로 이제 사실 공문이 정말 너무 형편없이 왔더라. 그래서 기사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내용은 그건데. 이게 비공개 문서니까 고발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대한 어떤 기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기관은 어머 이런 게 죄송하다. 우리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좀 됐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고발을. 그렇죠. 아니 만약에 그런 사건 그런 기사가 나와서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문서라는 게 되게 기록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록물의 그 결제 라인도 중요하고 그 문서를 한 번씩 더 확인하고 그 쉽게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하고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이 사실은 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기관의 한계점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차분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한계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감정에 치우친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부끄러운 건 어제자로 이게 경찰에서 그 각하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나가는 건 수요일인데
아, 월요일에 그쵸.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 맞아요. 네. 맞아. 각하 의견이라는 게 무슨 각하 의견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고소든 고발이든 어떤 형사 사건으로 이게 신고가 되면 이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냐면 검찰에서 결정을 해요. 이제 이걸 벌을 주게 기소를 할 건지 아닌지를. 근데 검찰에 올릴 때 이거는 뭐 더 수사할 필요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사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올리는 게 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네, 근데 그걸 경찰에서도 아예 의견을 그렇게 올릴 정도로 이 사안 자체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 너 이게 무슨 창피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본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소통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 맞아. 소통에 대단한 문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이야기하셨듯이 어쩌면 이것이 그냥 한마디 제대로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지금 몇 주째 나타나고 있는 거는 소통의 부재다.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언론과 교육감 아니면 언론과 교육 당국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장막인지 모르지만 어떤 인위적인 장막에 의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첫째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교육 당국이건 언론이건 제대로 된 어떤 교육 과정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느라 쟤네들이 우리를 일부러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로 보완하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거를 창출해 나가는 게 아니고 서로 좀 적대시하면서 나가는 그 부분.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언론과 교육당국과의 그 불통이 나타난 어떤 진짜 참극이 아니냐. 이걸 통해서 우리 어떤 학부모들아 시민들은 얼마나 사실 피곤합니까? 큰 어떻게 보면 큰 내용일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협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는 이런 비록 각하되긴 했지만 고발이 언론을 옥죄는 것이다. 뭐 그건 물론 네. 맞죠. 근데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걸 저희가 이제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기관에서 공공 문서 같은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를 100% 오케이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감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 오케이를 할 것이냐. 뭐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또 큰 사건이 한번 있었죠. 뭐 외교적인 문제에 그런 것들이 막 오픈되고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사실 그 교육청이 심각하게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건덕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호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내용의 어떤 과하게 반응했다. 말도 안 되는 이거 문서에 보시면 아무 내용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말 그대로 본인들이 대외비라는 뭐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하겠다? 본인들의 잘못을 먼저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다음에 아 그래도 기강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걸 먼저 색출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발끈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이거는 진짜 뭐 약간의 어떤 야 이 정도까지 굳이 이게 벌써 이런 것까지 공개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돼? 이런 언론의 비난의 여지가 1도 없을 만한 기사였어요. 얘는. 근데 이건 정말 이런 태도로 이걸 반응을 한 거는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를 조금 반추해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또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간 약간 좀 보도자료 위주의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보도하지 않은 걸 쓴 거에 대해서 격앙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사실은 우리가 그간 언론이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들어가서 정보를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그래서 대단히 신뢰를 했었다면 요 근래 들었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경영 여건 때문에 약간 인원이 또 감축되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의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보련 쪽에도 우리가 보도자료 내지 않는 걸
취재해서 쓰니까는 격앙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로다가 조금 반성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부자 색출을 위해서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좀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저기도 있어요. 이 뭐 우리가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그 문서를 비공개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되게 의아했거든요. 우리가 그 뭐죠? 헌재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판결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비공개 문서를 그러니까 비공개를 하게 되네 정보 공개를 할 때 이렇게 비공개 사유들을 되게 다양하게 정해놓게 해요. 그런데 비공개 문서를 만들어도 가능한 공개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공개를 하라는 게 원칙이에요. 아, 원칙은? 원칙은 공개를 다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서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방호의 그러니까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없는 거고 그렇다면 비공개를 일부만 해서 최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오픈을 해놓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괄로 비공개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간의 행정적인 처리를 그렇게 해왔고 이게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픈하고 싶은 어떤 보도자료가 아닌 상태에서 나갔을 때의 반발이라고 느껴지면 평소의 행정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일반 행정도 아니고 교육 행정이라는 거죠. 이 교육 행정과 관련돼서는 뭐 일반 행정도 뭐 관련자들이 많지만 교육 행정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받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더군다나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밥이 뭐 나오는지 너무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그걸 처리하는 교육청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왔다? 그건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적인 이 문서 이번에 단순히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요 하나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계속 파생되는 게 네. 마찬가지로 그건 거예요. 너무 감추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니까 야 너네 뭐 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사실은 그 학교 내에서는 수없이 많은 공분이 내려와서 실제 그 선생님들이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서 처리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는 문서를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문서를 맞아요. 줄이고 교사들은 학업에 좀 정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은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법제도로 다 해야 되는 문서가 기본적으로 갈 수뿐이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서가 많다 보니까 교육당국도 이 선별해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그 부분이 많으면 일제히 다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선별하는 게 더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서인데 이 문서를 보고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문서에 대한 신뢰성,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현 어떤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문서를 줄이겠다는 부분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과 뭐가 다름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현재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됐던 게 교육감의 인사권을 가지고 또 행정에서 보면 우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큰 압박감이 있어서 이게 기사가 나와서 교육감께서 그 불편해하실 거야라고 해서 밑에서 막 서로다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급하게 나가고 그럼 이제 뭐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물어보면 자기네들끼리 자의적으로 해서 이거 이래 이렇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제기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교육관께서는 법과 제도에 맞춰서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인위적인 장막이 무언가 있지 않냐. 그래서 늘 교육청을 이야기하면 교육청을 사람들이 좀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좀 불통이 심하다라고 할 때 큰 인위적인 장막에 너무 가려 있다. 그 인위적인 주축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교육감 아니면 자치단체장들께서 나에게 가려 있는 인위적인 장막을 좀 어떻게 걷어내고 아니면 그 틈사기에서 시민들과 도민들과 어떤 그 교육
학부모들과 네. 소통할 건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족이다. 네. 네. 우리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 얘기하는데 뭐 이 말이 이제 단어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한 장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잘할게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막 감추고 있으려고 보면 진짜로 잘못하는 게 없어도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귀도 좀 여시고 과잉 반응 보이지 마시고 이거 뭔가 큰 문제 아니거든요. 큰 문제를 정말 더 곰기 전에 발견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말 교육청이 뭐라 그래야 돼? 전의적으로? 아니 개방적으로? 정말 바뀔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문제로 이 정도 이슈가 될 정도라면 심각한 거다. 네,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폭력과 성폭력 사건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돈의 문제만 봐더라도 참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도를 넘어선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성폭행 사건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최근에 문제가 된 학교 폭력과 성폭력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제천에서도 몇 개가 있었고. 제일 충격적인 건 선생님 사건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애들 간의 그런 사건들도 물론 몹시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 아이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선생님이 그 성폭행을 했다는 그 사건은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뭐 그 외에 지금 너무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 그 청와대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진짜 어떻게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이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지역의 언론의 중심에 들어와서 지역을 알릴 수 있다라는 건 대단히 그 긍정적이고 좋은 거긴 한데, 요 근래 우리 충청북도가 가끔씩 좀 안 좋은 사건에 연루돼서 그 전국 뉴스에 좀 화제가 되는 부분은 참 안타깝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제턴에서의 그 문제는 사실 학생들의 어떤 집단 따돌림, 이건 따돌림을 좀 넘어서서 어떤 성폭력, 집단 구타, 어떤 폭행, 뭐 대단히 심각한 부분,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 선생님들의 성폭력, 그리고 뭐 또 전에 그 부모가 그 아들의 그 집단 따돌림을 미리 좀 인지해 갖고 도와주지 못한 그 아버지 어떤 자살 사건 등 지금 이제 학교 폭력과 맞물려서 단순히 젊은 학생들의 취기, 젊은 학생들의 어떤 응집된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진짜 사회적인 구조화된 문제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우리가 그 봐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학폭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거고요. 교육당국도 지금 학교 문제를 단순히 그냥 어떤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향, 구조적인 해결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 지금 예전과 다른 지금의 어떤 폭력 현상은 너무나 그 흉악하고 포악해졌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의 가장 큰 문제성은 사실 지금의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장 큰 단점은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오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을 하지만 생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이웃이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리고 형제도 있었고 지금은 아버지 엄마 나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다 부모가 감싸줬고 내가 어떤 그 형제들끼리의 어떤 양보하고 이러는 관계성을 키울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내가 내 자식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학교 가서 내 아들 기죽인 내 아들 딸 기죽인다고 또 잘못해도 부모는 다 응원을 하는 거야. 뭐 식당에서도 막 뛰댕기고 그럴 때 아이 기죽인다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과 질서를 좀 생활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들도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방치하던 게 사회도 방치하고 어쩌면 학교 현장도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라고 또 방치하고 그러니까 학교, 사회, 가정이 어쩌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방치하는 결과 다 보호하고 감싸고 하는 듯 하지만 다 방치한 결과가 빚어낸 참극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결국은 학교 당국은 교육적으로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그 어떤 인성을 그리고 사회에서는 1등만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좀 서로다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사회 공동체 확립을 만드는 어떤 이런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진행이 될 거다. 특히 우리가 청소년들이 그 인터넷 우리가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뭐 저도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보면 별 흉악한 거 많거든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 혼자 앉아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인터넷인데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쩌면 내가 저지르는 범죄 행위가 어쩌면 이건 범죄가 아니라 그냥 어쩌면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 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얼마 전에 이번 사건 계속 터지는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그 김병호 교육감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학교와 학생만의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개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책임 회피한다. 비판이 또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우리 오늘 너무 한 번만 까는 것 같아서 좀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앞서서 또 교육청 얘기였는데 이게 사실은 그 교육감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교육감님이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해야 한다. 아니 누가 다 같이 하는 걸 몰라? 근데 지금 왜 이 모든 문제가 교육청에 다시 눈이 가느냐?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 문제가 교육청 안에서 발생해서 교육청 안에서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그간 학교폭력을 막겠다면 엄청 많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오질 않고 이 문제들 우리 애가 피해자예요. 내 동생이 피해자예요. 어디에 나와요? 청와대 게시판 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100% 다 진짜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안에서의 프로세스가 말을 전혀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아니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었거나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겠죠. 교육감님도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갔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따갑게 성찰하겠다. 맞는 말씀이시죠. 이 교육감님께서 사실은 물론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다 같이 문제 이제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저도 그 생각은 하거든요. 학교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학교에서 최소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가 그 어떤 신고 시스템, 보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의 이제 자꾸 바꾸게 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는 진짜 이거 완전히 기능 상실됐다. 학교에서 그렇죠. 학폭이라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거죠. 아까 공문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한데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좀 그 신고를 하고 해달라고 해본 적이 또 공문서로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적은 또 별로 없단 말이죠. 뭐 성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문이 있지만 학교 폭력으로다가 또 문서를 많이 보낸 적도 없고 또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아까 그 선생님의 성추행 문제가 사실은 내부자 고발이잖아요. 내부자 고발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약간 이건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폭력 그것과 관련돼서 이게 공문 이게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매번 신고를 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셀프 신고가 아니고 전수조사처럼 쫙 앉혀놓고 폭력을 당한 일이 있는지를 무기명으로 다 쓰게 해요. 이거를 정말
정말 자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이거를 1년에 못해도 2번 이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것도 되게 많고 이게 이제 성폭행 문제가 또 되니까 성폭력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걸 거의 전수조사를 시켜요. 근데 아까 학폭위 얘기하셨지만 저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라기보다 도교육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학폭위는 구조적으로 교육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개혁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학폭위가 학교마다 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폭위에서 우리가 학폭위를 연다. 그래서 뭐 그 뭐죠? 내신 자료에 쓰겠다. 막 이렇게 하지만 학폭위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해자 애를 최대한 정말 가장 강하게 하는 건 가해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야, 너 절로 가. 딴 학교로 가.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는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학부모와 이렇게 구성된 이 사람들이 그래 피해 학생은 당연히 보호해줘야지. 근데 가해 학생은 버려요? 얘는 갖다 버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뭔가 얘에 대한 뭐 어떤 철저한 교육을 뭔가 해야 되는데 또 없어. 안 돼. 그리고 이 학폭위 안에서 이 피해 학생을 아까 말씀드린 가해 학생을 뽑아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만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얘가 없다고 해서 그 힘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얘는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나가요. 부모들이랑 다 같이 이사 가요. 그 학폭위 문제를 좀 알아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폭위를 자체 구성하지 않습니까? 학폭위를 자체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의 학부모 또 그 일반 전문가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너무 좀 범위가 좁습니다. 축소되고. 그러다 이 학폭위 문제는 교육청에서 좀 전적으로 나서서 좀 전문가를 해서 그거를 구성을 하고 학교에서는 좀 그곳에 의존해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보다는 교육당국에 해결을 하고 학교에서는 그걸 넘기는 좀 이런 투트랙의 방향 그리고 아까 가해 학생이라는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투트랙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끊이질 않고 있는 학교폭력, 이 성폭력 문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시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냥 어쨌든 오늘 이걸 보시는 이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해 학생이라고 뽑히는 애도 학생이거든요. 얘도 애란 말이죠. 그 얘도 갖다 버릴 거 아니면 다시 사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른들처럼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감옥에 보내듯이 보낼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집중을 여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들이 아 우리 애가 문제 있으니까 알아서 교육해 주세요.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아이를 어떻게 재사회화를 할 것이냐.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 아이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위가 있었던 그 관계 법령 자체가 완전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뀝니다. 지금 이미 법사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그 발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국회가 일만 하시면 통과가 되는데 일을 안 하셔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데 이미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다시 개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 이 가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발 버리지 말고 피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만으로 버려놓지 말고 얘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가해 학생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자. 네. 네,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학부모는 생활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의 어떤 인성, 삶의 방법, 척도를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요. 학교는 좀 이 관육이라는 틀, 학적부라는 틀보다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규칙을 설명하고 그 규칙 안에서 학생들을 좀 담아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회는 피해 학생이건 가해자건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래의 피해 학생이건 가해 학생이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중추 세력이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담아내야 될 부분인가는 사회일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학부모, 사회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일 이슈. 저희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